산업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 산업계가 어떠한 어려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점을 우리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산업체에 계신 분들이 어떤 이 산업체의 의견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산업 통상자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산업부는 어떻게 항상 산업에 일하시는 여러 경영자분들을 항상 찾아뵙고 그리고 이야기를 경청해서 이 산업을 하시는데 산업 경영을 하시는데 애로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.